경기도는 2017년 넥스트 경기 창조 오디션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단체를 선정해 3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각 시군에서 한 개 업체를 선정해 올리면 경기도가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고양시에 캠퍼스가 있는 중부대도 여기에 지원했습니다. 지원 규모 총 50억 원짜리 사업이었습니다. 중부대 산학협력단 부단장이었던 김경한 교수는 이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 사업을 이제 수행할 수 있도록 고양시청과의 그 연결 또는 이제 이사장의 장남인 부총장을 고양시청에게 소개하는 일 또 연결하는 일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2017년 4월 24일 유모 당시 중부대 이사장은 문자로 김 교수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심상정 의원 후원금을 전달하러 간다며 쪽지를 보좌관에게 전달하게 만들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업 이제 반드시 선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쪽지를 작성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걸 지시를 받은 김 교수가 작성해 이사장에게 준 쪽지입니다. 제목은 경기창조 오디션 출품에 따른 심상정 의원님께 드리는 요청의 건. 마지막엔 심상정 의원님께 중부대의 제안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림이라고 돼 있습니다. 중부대가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내용이었습니다. 4일 뒤 이 사업을 담당한 고양시 공무원이 김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중부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전화가 와 시장과 부시장이 많이 화가 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제 부시장님께 갔다 오셨어요. 네. 부시장님께 굉장히 혼나고. 네. 부시장님이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왜요? 왜 내겠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하니까 듣고 우리가 부친 것처럼 오해받고 과장님 부셔가지고 엄청 깨지고 왔어요. 벌써 외부에서 연락이 왔다고 그러는데 다른데 누구한테 뭐 부탁을 했었나 보죠? 유 이사장의 부탁을 받은 심 전 의원이 고양시에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정치인이 정치 후원금과 함께 청탁을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심 전 의원에 대한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동부지검 수사관에게 이제 관련 증빙을 아주 세부적으로 좀 제출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부지검에서는 저한테 어떠한 전화도 오지 않았고 어떠한 조사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심 전 의원과 정의당은 취재진의 질문에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널리스트 장희수입니다. 네, 리포트 잘 봤습니다. 그 중부대가 2017년도에 심상정 의원에게 정치 후원금을 갖다 주면서 경기도의 재정지원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건 청탁인데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그 경기도의 재정지원 사업이 넥스트 경기 창조 오디션 공모라고요? 네. 그 경기도는 당시 남경필 아마 경기도 지사 시절이었을 겁니다. 네. 매해 어떤 도내에서 일자리 창출과 네. 관련한 좋은 어떤 아이디어가 네. 있는 여러 뭐 기업이나 대학이나 어떤 단체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좋은 사업 계획서를 오디션 형식으로 선발을 해서 적게는 30억 원, 예, 예. 최우수상, 그러니까 대상에게는 많게는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당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당시에. 그런데 이제 이 경기도에 최종 선정을 하려면 네. 각 시군에서 한 개 업체씩을 먼저 뽑아서 경기도로 보냅니다. 콘테스트 형식이군요. 그렇죠. 예, 예. 오디션 형식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부대가 경기도 고양의 캠퍼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고양시에 이 사업을 중부대가 지원을 합니다. 약 50억 원 정도의 경기도로부터 지원을 받는 일자리 창출 사업 아이디어, 사업 계획서를 이제 제출하면서 공모에 응하는 거죠. 예. 먼저 이제 그러면은 고양시에서 선정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이제 본선에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 제보자인 김경한 교수가 이 업무에
핵심을 담당을 했었는데, 이 당시 보니까 그 유모 전 이사장과 김경환 교수하고 직접 통화하고 문자도 이렇게 오고 간 내역이 있네요. 네. 그 리포트에 예. 나오는데요. 2017년 4월 24일 네. 그 중부대 당시 이사장인 유모 씨가 김경환 교수, 중부대 교수에게 문자로 지시를 내립니다. 근데 그 네.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요. 네. 선거 전 심 의원 후원금 전달하러 가서 만난다. 예. 쪽지 보좌관에게 전달하고 대선 후 다시 만날 거다. 보내줘라. 그러니까 정치 후원금을 주러 가는데 정치 후원금을 줄 때 같이 줄 쪽지를 김경환 교수 보러 만들라고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지시를 받은 김경환 교수는 실제로 이 쪽지를 직접 작성을 했고 네. 이사장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쪽지 내용은 그럼 뭔가요? 예, 쪽지, 그러니까 한 장짜리 문서입니다. 여기서 네. 쪽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A4 한 장짜리 문서인데요. 제목이 2017년 넥스트 경기 창조 오디션 출품에 따른 심상정 의원님께 드리는 요청의 건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부대가 지금 경기 최대 100억 원 지원받을 수 있는 경기 창조 오디션에 공모를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심상정 의원님께 드릴 요청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목만 봐도. 내용을 보면요. 네. 3월 말 고양시 일자리 창출과로부터 2017년 넥스트 경기 창조 오디션 출품에 따른 사업계획서 집필에 대해 제의를 받았다. 네. 중부대 사업 제안 사업명이 신성장 동력 자동차 산업 좌합 프로젝트다. 이렇게 일단 그 한 장짜리 문서가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경기도의 창조 오디션 관련한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고양시, 중부대가 이제 그 경기도에 이 지원한 현황, 그리고 일정, 이런 것들을 그 쪽지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이 쪽지 마지막을 보면요. 본 사업의 최종 선정을 위해 중부대에서도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구 의원이신 심상정 의원님께 중부대의 제안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고견을 요청드림.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최대 100억을 받을 수 있는 경기도 그 공모전에 공모를 하는데 심 의원님께서 저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예, 힘 좀 써주세요. 그렇죠. 라고 쪽지에 네. 이렇게 노골적으로 써서 지금 이제 전달을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김 교수가 이런 내용을 써가지고 그러면 다시 이사장한테 이걸 전달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사장은 이 쪽지를 가지고 분명히 심상정 전 의원한테 갖다 줬을 걸로 지금 보이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고양시에서 김경환 교수한테 전화가 먼저 왔었다면서요? 예. 이제 김경환 교수가 쪽지를 작성해서 이사장한테 이사장이 지시를 내렸으니까요. 그렇죠. 이사장한테 준 것까지는 팩트입니다. 네. 이사장이 심 전 의원을 만났을 텐데 이 자리에서 직접 쪽지를 줬는지 뭐 보좌관한테 나중에 쪽지를 줬는지는 저희가 그 상황은 알 수 없는데 정확하게 2017년 4월 24일 날 김경환 교수가 이사장한테 쪽지를 전달하고 나서 네. 4일 뒤에 이 창조 오디션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던 경기도 고양시청 공무원한테 전화가 걸려옵니다. 근데 이 전화의 내용이 황당합니다. 시장과 부시장이 지금 중부대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외부에서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다. 예. 일종의 청탁이 밖에서 들어온 거죠. 그렇죠. 예. 일종의 청탁성 전화를 시장과 부시장이 받았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고, 그래서 우리 일자리 창출과 과장이 지금 부시장실에 불려가서 혼인하고 왔다. 굉장히 부시장한테. 그리고 부시장이 그러는데 자기한테 전화가 온다 그러면서 니들이 이렇게 작업한 거냐. 니들이 그렇게 전화하라고 부추긴 거냐. 지금 우리가 깨지고 있다. 그러니까 중부대에서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라는 내용의 전화를 김경환 교수가 담당자니까요. 이 사업 담당을 하고 있던 책임자니까 그렇게 전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쪽지가 심상정 의원한테 갔고 그 쪽지 내용대로 심상정 의원이 고양시의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청탁성 전화를 했다라고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팩트만 놓고 따져보면 이사장이 김경환 교수한테
심상정 의원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쪽지를 만들어라. 이것까지는 팩트고, 그 다음에 그 쪽지가 이사장을 통해, 이사장이 심상정 의원한테 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했을 걸로 보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고양시청 공무원이 아, 중부대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죠. 저희도 혼났잖아요. 밖에서 청탁하면 안 돼요. 라고 이런 의도로 김기환 교수가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합리적인 의심으로 심상정 의원이 고양시의 시장이나 부시장 높은 분들한테 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네요. 네, 지금 뭐 그런 상황입니다. 정치자금법 32조를 네. 보면요. 정치자금법 32조는 특정 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이렇게 되어 네. 있습니다. 여기 이 32조 내용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를 보면 네네. 공무원이 담당 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해 청탁, 알선을 하면서 정치 후원금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부대 이사장이 당시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정치 후원금을 전달하러 지금 심상정 의원 만나러 간다 라고 됐고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 일정에게 정치 후원금을 줬을 걸로 보이고 중부대가 또 그 이후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부대 직원들이 쪼개기 후원 형식으로 계속 심상정 의원실에 돈을 보냅니다. 예, 100여 명이 보냈죠. 근데 바로 이 과정, 2017년에 그 당시에 청탁이 있었던 겁니다. 중부대가 이 최대 10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사업에 선정될 수 있게 힘을 써달라 라는 지금 정황이 예, 새로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 후원금이 순수한 의도로 준 게 아니라 목적, 의도성을 가지고 청탁의 의미로 준 듯한 그런 의미가 아주 짙게 풍기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아까도 장 기자가 말씀했지만 정치자금법의 위반이니까 검찰 수사 진행됐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사안이면 네. 충분히 수사기관에서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김경환 교수가 지금 저희가 보도한 관련 자료, 그러니까 쪽지, 네. 그리고 고양시청 공무원과 통화 내용, 이걸 보면 강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거를 직접 다 콕 집어서 서울 동부지검, 현재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의 자료를 다 갖다 줬습니다. 예. 그런데 서울 동부지검에서는 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것과 관련해서 단 한 차례 소환을 하거나 이 내용을 제보한 김경환 교수에게 문의 전화라도 한 통 한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보자가 그렇게 많은 자료들을 모아서 갖다 줬으면 확인을 해봤을 텐데 확인도 안 했다는 지금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수사 의지가 지금 아예 없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뭐 검찰의 캐비넷에 또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예. 네. 일단 이 내용은 잠시 네. 후에 공익 제보자인 김경환 교수님을 모시고 좀 더 자세한 당시 상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두 번째 보도 내용은 최 기자님께서 준비를 하셨죠. 예. 예,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저는 심상정 보좌관 아들의 이제 특혜 채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봤는데요. 교육부 감사에서 분명히 적발됐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재하는 과정에 보니까 그 첫 번째 처분서하고 두 번째 처분서가 내용이 바뀌어 있었어요. 교육부 감사 내용이 바뀌어 있다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처분을 내렸는데 그 처분이 일정 시간 지나면서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어떤 부분이 삭제가 됐어요. 그 삭제된 부분이 그 특혜 채용 부분인데요. 자, 어떻게 삭제됐는지 함께 화면 보면서 저희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